전라북도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국제공항과 기금운용본부를 선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위해 금융타운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 중점 사업으로 국제공항과 기금운용본부를 뽑았습니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을 반영해 2023년까지 국제공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국제공항 건설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로 예정된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이 무산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금융타운 조성 같은 사전 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년 10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과 함께 국내외 금융투자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연기금 특화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준비 절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17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차질 없는 준비, 정읍 무성서원과 고창갯벌에 세계유산 추가 등재,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연내 도입과 메가 탄소밸리 국가사업 추진 등도 올해 10대 핵심 과제로 뽑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사자 성어를 무신력행으로 선정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장했던 말로 모든 일을 참되고 실속 있게 힘써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